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수양의 기간 동안에 많은 영혼들이 새로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그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나머지 생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각 사람 각 사람 마음과 생각 주님 감찰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죄되는 것, 불순종하는 일들 있으면은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합당하신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더욱 풍성하신 은혜로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1절부터 69편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 무게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 무게 인정하였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열납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음몰하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까지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거기까지.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1년 동안의 가장 큰 행사인 여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전국에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모여서 그동안 우리가 믿고 배웠던 그 말씀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실천해가는 그러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도 이번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원하는 것은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새로이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양회에 등록을 하시고 참석하신 분이 한 5,300명 정도, 또 광주 시내에서 왕래하면서 참석하신, 즉 방문으로 참석하신 분들 700여 명, 아마 합해서 6천여 명이 이번 수양회 기간에 그 자리에서 참석해서 말씀을 같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하루 종일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저녁에 역시 복음을 말씀드린 후에 확실히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는 분은 손들어 보라니까 그게 참석하신 분들 아마 손 들지 않은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다 손을 들으셨습니다. 그 불편한 자리지만은 아주 장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3시간 반 동안을 꼼짝 안 하고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고 심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아무도 내어쫓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심하고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번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 아마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을 들어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들,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의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은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번에도 아마 적어도 수백 명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새로이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후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신 보면은 수양회 때 참석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주 각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수양관에서 아직 수양회를 하지 못하고 학교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집회를 하려면은 여름이라야 되고, 왜냐하면은 그 많은 분들이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다른 곳에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그만한 강당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에다가 강당을 새로 만들고 준비하는 데는 여간 어려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수년 동안 최근에는 광주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몇 년 하기 때문에 잘 하십니다만은 이 광주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벌써 수양회를 하기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 시설을 하고 하느라고 그 더운 곳 더운데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양회 하기 바로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설했던 것이 일부 또 걷어지고 해서 다시 전부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때입니다. 또 수양회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그 뜨거운 솥 옆에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구전 일을 찾아서 하시는 전국 우리 어머니들, 자매님들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부엌에서 그 계속 주방에서 일하시는 그 형제님들, 또 밤잠을 자지 않고 경비하는 분들, 또 그 청소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 제가 보니까 화장실에는 계속 와서 청소를 하는데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저 학생들이 집에서 자기 이불이라도 제대로 개는가.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와서 화장실을 계속 청소를 하고 구석구석에 쓰레기를 줍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앙의 힘이 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부터 최근에 구원받은 분까지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학생회 혹은 성가대 일주일 동안 찬송을 불러주시는 성가대들, 그 외에 많은 구전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자원해서 희생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마치 한 몸이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각 지체로서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그 협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그 일주일 동안 그 장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죠. 거기서 역사 안 하시면 어디서 역사하시겠어요, 주님이. 예?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수고와 그 희생, 어떤 분들을요, 시간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을 희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 그 자기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시고 갈 때 적지 않은 그러한 그 물질을 희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분이요, 뭐 여러 분들, 예? 심지어는 일곱, 여덟, 어떤 분은 한 분이 18명을 모시고 오셨대요. 예? 그래서 뭐 그 중에 두 명만 구원을 못 받고 16명이 구원을 받았다든지, 어떤 분은 8명을 모시고 왔는데 6명만 구원을 받았다든지, 그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또 물질이 희생이 됐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희생적으로 수고하고 고생한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확실히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은, 예? 얼마나의 많은 돈을 희생하고 노력을 희생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면은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희생했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라도 일어났으면 우리는 본전 뺐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 영혼을 구원받은 것하고 주님의 그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엄청난 대가를 위해서 지불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도로 찾는, 예? 그 일을 위해서, 예? 어떤 물질을 희생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작은 희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희생을 우리가 마다할 수가 없어요. 예? 앞으로도 우리가 수양의 때뿐 아니라, 예?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조금도 마음이 헤어지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광주 교회와 또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수고하고 일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우리는 돌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주신 분들이 수영회 때뿐 아니라 몇 분이 안 모이는 작은 모임에서부터 큰 교회까지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있는 곳에서 그 주님의 일이 계속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그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예?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 자신만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에 구원받은 우리 무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습니다. 예?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면 그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응?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아마 없다면은,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예언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 형성되고 또 계속해서 밖으로 복음 전해지는 그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응? 저도 가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참여하게 됐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 생활 속에 계속 나타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주일에 아마 서울교회에서도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번 수양에 참석하셨다가 주일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시죠?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오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양의 기간 동안에 너무 수고도 하시고 애를 쓰시고 해서 아마 너무 피곤하실 겁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러나 또 각 교회가 새로 구원 받아서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 아마 이번 주일에 많이 참석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전에 침례를 받은 분이 그 카드를 내신 분이 1208분인데 아마 카드를 내시지 않고 침례 받으신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소나기를 맞으면서 침례식을 했는데 아마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를 행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났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간증을 침례로 표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침례식으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거의 다 교회에 참석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구원을 받고 주일 집회에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 교회에 참석하시고 교제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구원 받으려고 세상에 태어났고 그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일단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이제 영생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저희를 예수님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은 이제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을 잃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니면 주님 오실 때 그 영혼을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뭐하러 사느냐? 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은 너무나 거룩하고 그 중대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이 진리와 영원한 소망을 또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어떤 사람 이제 구원만 딱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게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떠나 있기 때문에 예? 신앙생활에 완전히 실패할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까지도 나중에 희미해지고 예? 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예? 그 목적을 반대로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참으로 받았는지 안 받는지 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구원을 받았더라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아직 확실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말씀 배우다가 또 새로이 다시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구원받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걸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대로 그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비참한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예? 우리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받으시고 피 한 방울 없이 우리를 다 위해서 쏟아주시고 죽어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은 이 내 같은 천한 이 인간은 그 주님을 위해서 100번, 10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요. 예?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리라. 이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도 육신도 이제 주님의 것이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일을 하고 예?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예? 그 마음이 있을 텐데 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지도 못하고 응? 또 예, 자기 구원을 말씀 안에서 더 확고히 하기도 전에 이 교제를 떠남으로써 예,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떠나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더라도 구원은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완전히 실패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예? 마음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예?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혹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 예? 자기 사랑하는 가족도 없이 과원에서 살아야 된다든지 예? 아니면 예? 또 예? 다른 곳에서 그 불행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예?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그 가운데 계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되고 나도 주님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교제를 떠나는 것은 은하이가 나자마자 부모 품을 떠나는 것처럼 그건 고아가 되고 잘못하면 그 약하게 되고 병들고 또 불안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은하이가 나자마자 그 부모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불행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작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이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배워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고 경험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이제 우리는 그 일들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응?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착한 행실 그런 것보다도 먼저 귀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막연한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예?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글자 한문자 보면은 사람 인자 옆에 말씀 은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예? 이 사람 인자를 말씀에다 기대해 놓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공중에 예? 어떤 바람 잡듯이 구름 잡듯이 하는 그러한 말하는 막연한 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실제하는 것,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보는 것 이상 확실히 확실한 증거를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아가씨가 그래요. 말씀을 듣는데 아직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다 그 부인할 수 없고 이해가 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미국 가봤느냐고. 안 가봤대요. 미국 있는지 아느냐 하니까 확실히 안다 그래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미국에 대한 지도도 있고 미국에 대한 많은 얘기도 가본 사람도 있고 그 보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미국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있다 그래요. 예, 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고 보는 것은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믿는 겁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보는 것 이상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은 확실히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선진들을 이로써 증거를 받는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먼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 그 확실한 증거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예? 그리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이요 보이는 것은 가장 불완전한 것이요 보이는 것이 우리는 가장 완전한 것이고 확실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는 것이야말로 자꾸 변하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치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건 없어요. 이걸 변해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가장 불완전한 거예요. 그보다 더 완전하고 근본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요.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비밀과 약속과 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처음 받았던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용하고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 밖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아담의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다. 예? 최초로 하나님 앞에 그 열납을 받은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 예? 죄인이 자손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인이 그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최초의 사람 아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은 자, 너 죄 없다. 이제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실 뿐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예? 타락된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라. 죄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봐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의로운 일을 한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된 것은 옳다함 받은 것은 옳을 의자잖아요. 의인이 된 것은 그 말이에요.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참으로 있잖아요. 있을 수 있다면은 기적인데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아벨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벨과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예?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그 주일 학교에 갔더니요. 어떤 선생님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지요. 가인은 아무렇게나 정성 없이 제사를 하고 아벨은 아주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정성스럽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배우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성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열심히 있다든지 그 외에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정성 없이 제사를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정말 자기에 있는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대로 열심과 노력과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고 안식을 지키고 십일조를 바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의가 있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보다도 온갖 열심이나 온갖 정성이나 온갖 노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예?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아벨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건 틀리는 말이에요. 예? 가인도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예?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 어찌 그리하냐?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자기 행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롭다 함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의롭게 살지도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 이는 믿음에서 난 의이다. 자, 이 믿음. 예? 그래서 여기에 답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왜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 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답이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 나가면 그걸 믿는 거라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거라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받아주시라 생각하고 열심히 모자라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믿기를 믿는데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의 공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가장 중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 금보다 귀한 믿음, 참법에 대도다. 그 귀한 믿음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냐,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느냐 그런 것 아니고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그래요. 예?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는 분입니다. 그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이 성경을 싹 없애버릴 수 있다면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입으로는 잘 믿는다 그래요. 아주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쭉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뭘 믿는지 조사해보면은 예? 정말 구름자 없는 식입니다. 믿음은 털끝만큼도 없는 겁니다. 예? 너무나 막연하고 예매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 그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예.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 주일도 잘 지키고 연보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안다고 해도 그냥 예? 수박 그달기로 그냥 예? 근성근성 아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예,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는 말은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깨달아질 때 말씀하고 믿음이 화합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자기 부모에게 들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건도 있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저녁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숨은 나이다 하고 예? 하나님 앞에 슬프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각각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셨지만은 결국 그 무화과 잎사귀로 가릴 수 없는 수치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그들에게 저주와 징계가 주어지고 죽음이 주어졌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고 그 죄의 대가를 그들이 받아야 되지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피를 해서 그 죄를 가려주는 우리 죄를 가려주고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롭다 하실 것을 가르친 겁니다. 죄 용서함 받고 죄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함 받는 것이 옷입니다. 옷 가죽옷은 훗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어야 되고 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 피를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공로로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함 받게 해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깨달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비록 에덴동산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이 가죽옷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가죽옷.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것도 생각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입혀주신 옷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할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예? 쭉 얘기해 줬을 겁니다. 종종 그 자식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거기는 고통도 수고도 저주도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없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마냥 행복했던 그때에 대해서 쭉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그 자녀들이 아마 너무너무 궁금하고
예? 알고 싶어서 질문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들은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다. 너 엄마가 뱀에게 꼬여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한테도 갖다 줘서 자꾸 먹으라고 졸라대길래 그만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가지고 먹었지. 먹었더니 벌금성 수치가 발견되고 너무 하나님께 무섭고 부끄러워서 숲사이 숨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은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지. 이 가죽옷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을 주신 가죽옷을 그들이 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 떨어지지 않게 더럽히지 않게 어떻게 잘 간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죽옷에 대해서 내일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 두 마리를 끌고 오시더니 죽이시는 거야. 짐승이 비명을 지르면서 피를 펑펑 쏟으면서 죽었지. 우리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착 빗기시더니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혀주셨다. 그 아담의 아들들은 쭉 들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아벨은 뭔가 하나 요즘 말로 캐치를 한 거예요. 캐치. 말씀 듣다가 하,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 그렇다. 그 속에 뭘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쭉 듣다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 깨달을 때의 믿음이 딱 와요. 예? 아벨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듣기는 들어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가 같다. 그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예? 그 말 들은 말씀이 유익이 없었어요. 믿음을 화합지 않았어요. 아마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 형제께 얘기했을 거예요. 자, 우리 부모가 죄를 짓고 쫓겨나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막막하게 됐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사귈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 그거 참 좋겠다. 그래서 각각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가인은 예? 자기가 농사한 것 땅의 소산으로 재물 다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아마 특별히 물도 많이 주고 그름도 많이 주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예물을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것, 제일 큰 걸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예물을 준비했는데 특별히 내가 정성을 드리고 열심히 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이거 받으십시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가인도 저쪽에서 제사 드리는데 가인은 양새끼 한 마리 끌고 왔어요. 예? 죽였어요. 피를 흘렸어요. 양새끼가 꽥 소리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고 죽었는데 무지하게 그냥 촥 찢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창자를 끌어내고 팍 벌려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짐승을 제사 드릴 때 그냥 반쪽을 완전히 촥 쪼개가지고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짐승 새끼 참 이쁘죠. 호랑이 새끼도 이쁘고 곰 새끼도 이뻐요. 뱀 새끼 놔두고는 다 이뻐요. 그런데 이 양 새끼 참 이뻤을 거예요. 예? 살아있을 때 이쁘고 좋지 이 짐승 새끼 잡아놓으면 진짜 볼품없습니다. 예. 창자가 흘러나고 피가 흐르고 비린내가 나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아마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았을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예?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에이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채식을 안 좋아하시는데요. 육식을 좋아하세요.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예?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려도 야 들이 있는 양이 다 짐승이 다 내 것인데 너희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한들 내가 좋아할 줄 아느냐 또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건 또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뭐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해서 뭐 그걸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는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죠. 아벨이 제사를 때 하나님 내 부모의 죄와 내 죄로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지만 내 부모가 죄를 짓고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을 모르고 숨고 있을 때 불쌍히 보시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내 부모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하나님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 또 짐승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내 죄도 가려주시고 하나님 나도 받아주십시오. 아벨은 뭘 알았냐면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희생당하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를 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생명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한 것을 아벨은 그 굉장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 어린 양 이 죽고 그 피를 흘린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던 거예요. 그것은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가려워 주실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 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벨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피를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내 죄를 가려주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받고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물 그냥 사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가 그 당시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사러 가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그냥 불이 그냥 촤악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네 죄는 사했다. 네 죄를 가리웠다. 내가 너를 받았다. 너는 죄 없이 됐다.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어. 아벨은. 아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자기의 부모 죄와 죄 가운데 태어난 자기의 죄. 그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죄와 관계없이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셨다. 자, 하나님 받아주셨으니 이제 천국 갈 것은 뭐 두말할 거 없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보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 야, 대통령이 나를 알아준다. 나를 귀엽게 봐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좋은 자리를 주려고 한다. 신바람 나겠죠?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러나 그거요. 몇 년짜리입니까?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예? 그거 별로 좋아할 거 없어요. 예?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이 세상 무엇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실. 아벨은 예, 하나님이 날 받으셨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나는 됐는데요. 하나님 받아주셨는데요. 형님 어떻게 됐어요? 나는 아직 덜 됐다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나도 받아주십시오. 자기 동생 재물 보니까 양새끼 한 마리 그게 무슨 정성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예? 그게 비하면 자기 재물은 얼마나 그 재물을 준비하려고 얼마 동안 땀을 흘리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이걸 준비했는데 훨씬 막 이 보암적하고 벌컥 여기 큰 과일도 있을 것이고 탐스러운 채소도 있을 것이고 뭔가 좋은 것만 준비했는데 형편없는 직을 받았는데 이거는 더 잘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깜깜무소시요. 하나님 받아주시 않게요. 받아주시 않게. 소식이 없어요. 이럴 수가. 하나님도 약속하시기도 하시지. 예?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거야. 이쪽에 내릴 불을 저쪽으로 내린 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아벨은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나는 좋은데 형님은 안 됐구려 안 됐구려 시기불 어느 날 마귀가 가인 속에 역사했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자기 동생 아벨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믿고 분개해서 돌멩이로 자기 동생을 패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요한 1세에 말하기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마귀가 그 속에 역사했어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예? 사람의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가인의 제물이 훨씬 좋은데 안 받았으니 이게 사람 생각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 불평했어요. 예? 형편없는 아벨 그 제물 받았으니 그 시기 나고 밉잖아요. 어떤 사람 수십 년 교회 댕겨도 자기는 구원이 뭔지 천당 갈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고 열심히 잘하면 갈 거고 잘못하면 못 갈 거고 항상 마음에 달랑달랑 달랑 박사인데 응? 어제까지 죄 짓던 사람이 뭐 어디 뭐 수양회 참석했느니 뭐 전도집회 참석했느니 뭐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거듭났다 이렇게 시기 불러 구원받았다 지까지 구원받았다 참 이상해요.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럼 구원받았더라도 너무 약 올리지 마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 큰일 나죠. 잘못하면 예? 자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이기지 않고 빚으로 이기니와 일을 하고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마땅히 받을 삭슬 받은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의로운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 경건치 않는 죄인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 이거는 세상 이론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는. 예?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왜요? 자기가 경건해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 하나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 의롭다 받을 수 있는 일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무슨 일? 믿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믿는 것이 의예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있고 의롭다함 받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 행복은 아벨도 받았습니다. 예?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죽일 뺏어 죽일 때 선동했던 사람, 폭행자요 핍박자요 엄청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이 바울도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받았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런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 막 어떤 부인이 울어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좋아서 우는데 옆에서 민망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웃었는데 왜냐면 나 같은 잡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된 것을 어떤 사람 나 같은 잡놈이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의롭다함 받았다. 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예?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예? 그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 불법이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았다.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죄를 인정치 않고 내 죄를 기억지 않고 무조건 나를 의롭다고 하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내놓으셔. 왜? 로마서 3장 24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보다도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도 있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은 천사. 예? 그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머지 3분의 1 천사와 함께, 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지옥으로 영혼이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천사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천군 천사들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은 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처럼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영광 이루지 못했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 죄사함 받은 것하고 의롭다 함 받은 것하고 좀 다르죠. 예? 죄사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죄 용서 받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 저 사람 죄를 지었지만은 석방됐다. 그러나 정관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죄 용서 받은 정관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정관자가 아니에요. 죄 용서 받을 뿐 아니라 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고 또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의롭게 봐주세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누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인 됐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느니라. 예? 예수님이 순종하신 의, 예수님은 죄 지은 일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 순종하신 의로 우리를 의인을 만들었어요. 완전한 의인입니다. 예. 죄 지은 냄새도 안 나고, 예.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킨 의인처럼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그게 우리의 영적 신분이에요. 예?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죄산 받은 것 알 뿐 아니라 의롭다 함 받은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롭다 함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겨우 미안해서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들어가요. 누구 뺑 믿고? 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누구 의를 힘입어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만이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다면 오시자마자 죽어도 돼요. 예? 베들레헴 어린아이들 다 죽일 때 그때 주님 죽으셔도 돼요. 예? 그러나 죽으러만 오신 것이라 죽으시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러나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도 하셔야 돼요. 하나의 인간으로서. 예, 그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함이요. 주님이 의롭게 사신 것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냐. 이 세상에 사신 것도 우리 의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도 우리 의를 위해서. 그 의, 부활하신 생명은 의의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 의를 행하신 그 의인의 생명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청산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의인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당당히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 의롭다 함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 자 그러면 저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서는 죄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죠? 사해졌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무슨 죄 때문에? 안 믿는 죄 때문에. 예,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독생자 이름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주신 구원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그 죄가 지옥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믿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피가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는데, 그걸 더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믿지 않으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 못 받잖아요. 의롭다 못 받으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자마자 그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그 의를 의지하고, 예? 의여시 앞에 서리라. 주님의 의를,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예? 미안해서 벌벌 떨며 서리라? 아니에요. 의여시 앞에 서리라.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인 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히, 당당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그 말이야.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화평을 누리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예.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는 뭐예요? 죄 삭선 사망이라. 가인은 자기 정성,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 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렁키가 나리라.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죄인이 땀을 흘려서 고생해서 거기서 농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그것은 땅에서 저주받은 죄인이 땀을 흘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저주하신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십니다. 비록 열심히 하고 정성 들여도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해도 그건 죄가 등실등실 묻어있어요. 인간의 공로에도 인간의 선행에도, 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도 더러운 옷과 같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선하니 해도 그건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은 저주받은 거예요. 예?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틀끝만큼도 어김없이 완전히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킬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못 지키니까, 못 지키면서 지키는 척하니까 안 된다 그래요. 응?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바리새인 기도하는 폼이요, 손을 들고 하늘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십일조 꼭꼭 바쳤지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식이나 간음이나 덕지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너무 자기를 몰라요. 너무 자기. 가인도 그랬어요. 자기 부모가 죄인이라는 걸 왜 모르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죄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 왜 모르냐면서부터 그 타락된 마음을 이어나서 이어받아서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고요. 죄인이 뭘 열심히 해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걸 왜 모르느냐고요. 너무너무 자기를 몰라. 예?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거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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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은 언제 남의 돈 뒤묻고 남의 재산 걷어먹고 가늠죄 짓고 도둑질하고 남 속이고 사기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죄들거리입니다. 너무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뭐 무슨 죄 할 것도 없어요.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내놔세요 그대로.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남의 닭이 우리 집에 와서 알라고 하는데 안 갖다 주고 토끼 먹었고 응? 남의 개똥 띠먹고 뭐 시어머니 속이고 남편 속이고 뭐 아내 속이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응? 나쁜 짓 하고 이런 죄 그것만 잔뜩 늘어놓는데 그 사람은 요거 요런 죄 있어서 그렇지 요것만 없으면 나 어렵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 속이 새카만데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세리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은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이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은 예, 아무개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거룩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면 끝에 가서는 거창하게 기도 다 해놓고는 이 죄인이 기도하옵나이다. 그 죄인이 기도가 왜 그렇게 거창해요? 죄인은요, 날 좀 살려주시오. 나 불쌍해서 그 기도밖에 못해요. 예. 그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뜻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예. 나를 불쌍히 없어서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은요, 사람, 예? 100명 때려 죽이기도 날 좀 불쌍히 달라고는 할 수 있죠. 예? 불쌍히 죽이면 살고, 불쌍히 얘기 주지 않으면 뭐 지옥 가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요. 한 사람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나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불쌍히 이는 사랑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 받았다 그랬죠? 잘 아시죠? 그 세리가 의롭다함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참 그 형편없는 죄인이 어째서 의롭다함 받았습니까? 예, 벌거벗습니다.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자기가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 좋다. 내가 네게 옷을 입혀준다. 무조건 입혀주는 거예요. 예,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예, 무조건 그냥 지옥갈 비참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냥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네 죄를 영원히 씻었잖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옷이 옷을 입고 나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옷 안 입혀줘요. 그렇죠. 바로 가인은 그 바리새인과 같이 예? 저주받은 비참한 죄인이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옆에 서보려고 했던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 예? 갈라디아서 2장 21절, 2장 끝절입니다. 2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받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것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뭐하러 죽습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오셨더라도요. 야, 너희들 모세 율법을 잘 지키라. 열심히 지키라. 잘 지키라. 잘 지키라. 그리고 가시면 돼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 받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율법 그 은혜를 섞어 놓으면 안 돼요. 섞어 놓으면. 예? 율법은 율법대로 귀중한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병원에 가면은 약만 귀중한 게 아니에요. 수술해 주는 기술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찰하는 기계도 참 좋은 겁니다. 진찰을 정확하게 내리는 기계가 있을 때요,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율법은 진찰하는 기계예요. 예, 요즘에 진찰하는 기계 전기기만 아니라 뭐 엑스레이도 있고 막 그냥 예, 초음파도 있고 막 별별 그냥 첨단 기계로서 진찰을 하잖아요. 율법은 우리 죄를 정확하게 진찰하는 기계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율법의 목적은 끝났어요. 그걸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막 섞어 놓으면 안 돼요. 예? 율법하고 은혜하고 섞어서 믿어놓으면은, 예? 열심히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 열심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고,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고, 자기 공로 플러스 예수님의 공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못 갈 것 같고. 어떤 사람 땡감 먹고 얹혔는데, 땡감 먹고 잘못 얹히면 뭐 까맣게지요? 땡감 먹고 얹혔는데 뭘 먹으시 안 낫느냐. 그러니까 아, 그거는 참기름 한 종발 싹 잡수시오. 땡감 먹고 얹혔는데 참기름 죽었대요. 제가 이 설교를 전에 했더니요, 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 순천에서 그랬다든가 실제로 실험해봤대요. 마약 안 먹으니까 다행이야. 땡감 먹고 얹혔는데 참기름 조금 먹어봤대요. 죽을 뻔했답니다. 하여튼 저 책임 안 집니다. 죽어도. 예? 예. 저 덴뿌라 많이 먹고 빙수 먹으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무엇하고 두 가지 잘못 섞어 먹으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뭐 먹고 그냥 음식 먹고 급살한 사람은 급살해야 되는 게 뭐 왜 그런지 몰라요. 두 가지가 상극되는 게 있어요. 약도 두 가지 상극되는 거 먹으면, 약을 따로따로 놔둬야지 두 가지 같이 섞어 먹으면 죽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율법하고 은혜하고 섞어 믿어 놓으면 영락없이 지옥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율법은 율법대로, 율법의 목적이 따로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깨달아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이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두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믿음으로 아벨은 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함 받았다. 자, 이 세상에 가인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평생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온갖 걸 다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하나님 받지 않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 지옥 가는 사람도 불쌍하지만은요, 평생 교회 댕기고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더 불쌍하죠. 안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댕기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자기 공로로, 자기 열심으로 이때까지 종교생활을 한 거, 하나님 위해서 뭘 한 거 아무 소용없고, 자기 하나님 앞에 새카만 죄인인 걸 알고 자기 공로가 와르르 무너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새카만 죄인으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지옥 갈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요. 그런가 하면 어제까지 죄 짓다가 교회당도 안 댕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예? 어떤 기회에 말씀을 듣다가 그 엄청난 구원을 값없이 받은 사람도 있죠. 예? 그 두 사람 다 형편없는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것은 아벨과 같은 축복입니다. 똑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일한 것이 없이, 공로 없이. 예?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예.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 다음 주일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셨고 주님의 피가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이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206장 찬송하겠습니다.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네,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구역 구역 모임이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장안동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전화가 242국에 8949번입니다. 이번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4박 5일 동안 갈릴리 수행관에서 공주 있습니다. 갈릴리 수행관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나갔습니다만은 지역을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안내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에 안내석에서 필요하신 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책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빛 책의 광고와 기고하신 분을 위해서 특별히 무료로 마련되어 있는 책이 있으니 그거 나가실 직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회 모임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지침 강습이 8월 16일 월요일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3층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신 분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수지침 강습은 매주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구역, 1구역과 2구역 형제자매님들은 집회 후에 사무실 앞에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실물 광고입니다만은 타파웨어 누런색 병원 봉투 안에 이불이 들어있는 것을 습득했습니다. 그 분실하신 분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교회를 위한 광고입니다. 제주교회와 교제하기 위해서 서울에 특별히 교제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주에 가족을 가지신 분 또는 다니고 싶은 그런 희망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 장소니까 연락 장소를 기억하시다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064-579-9243번과 한림서울은 한림고등학교 죄송합니다. 제주도의 한림고등학교 064-96-0338.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에 가족이 있는 분을 위해서 이 장소로 연락을 해서 제주교회가 많이 모이도록 해주기 위한 광고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죠. 24일부터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는 전도집회는 때 아주 가장 하기 좋은 때입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마련한 겁니다. 휴가를 못 냈다든지 기회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는 전도집회 때도 아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실 분들이나 좀 안내하실 분들은 뒤에 안내서가 있으니까요. 인쇄한거 꼭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고 많이 또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십시오.